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예, 약 간단하게 설명하면 옆집 게임이 망해서 우리 집이 흥했습니다. 예, 그런 느낌인데. 아, 사실 6차 나왔을 때 제가 영상 하나 나와 기획을 한 게 있어요. 메이플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제발 한 번만 더 동료로 받아줘. 이러고 메이플 유튜버 되는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었는데 6차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폐기를 해야겠군 이러고 버렸던 썸네일이 있거든요. 지금 이 썸네일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실 다른 데에서 만들었다가 본인지 않게 주워온 그런 썸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님은 날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아니 난 애초에 메이플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왜 받아줘? 지켈이 바로 옆 동네에 내가 있었어! 거기 주민이었어 내가! 이사를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토박인데 왜 누가 누굴 받아줘? 아, 메이플 파트너스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잠깐만 자격이 따로 있나? 이게 뭐 메이플 영상을 뭐 한 달에 몇 개 올리고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여깄다 선발 대상! 누구보다 메이플의 진심이신 크리에이터! 메이플 스토리를 열심히 플레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 메이플 게임 운영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함께 건강한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어갈 크리에이터! 최근 6개월 이내 운영 정책 위반에 따른 게임 이용 제한 기록이 없는 크리에이터!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은 내가 정신먹은 건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내가 체감을 먹었던 게 내가 채팅을 쳐서 먹은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있냐고요? 아니요 부부가 있는데요. 사냥하다 스틸당해서 욕받았다던데요. 아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이거는 사실 넉넉하게 넘어요. 우대 자격이 있는 거는 메이플 콘텐츠 총 조회수 아마 23년 1월부터면은 넉넉히 100만은 넘어갈 거거든? 보자 1월이면은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아 메이플 망했다 요거랑 여기가 1월 1일부터네요. 예. 아 12월 15일이네 요거는. 근데 메이플 왜 사료 안 줌 이건가? 아 이게 1월 1일이네! 잠깐만 우대 자격으로 밀어야겠구만 그러면. 그럼 10일만 더하기 야 245만이다! 야 23년 1월부터 올린 영상 조회수 총합이 메이플 영상만 245만이에요! 어 완벽하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예. 안녕하세요 넥슨 직원 여러분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류미입니다. 예, 나름이 아니었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케이 신청했다 신청했다. 솔직히 나만큼 메이플 유튜버들 중에서도 메이플 조회수로 이만큼 먹는 사람 없어요. 비록 대부분이 메이플 망했다고 욕하는 영상을 지었어라도 나는 꾸준히 메이플을 해왔다는 거, 단 한 번도 메이플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자신감, 메이플이 낳은 메이플의 자식이죠. 예. 오밤중에 웬일이여? 배고파?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을 하고 지랄. 에이 청계천 열어놓고 이번엔 뭐 해낼게요? 류미는 배고픕니다.